오늘의 책갈피는 화종부 목사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에서입니다.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.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동력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. 저자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모여 동력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 교회라고 언급합니다.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누군가를 보고 혹시나 저 사람은 다르겠지?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동역하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,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.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. 목사님, 동역하는 것도 좋지만 저 사람은 진짜 너무해요. 분명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.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만났습니다. 어디를 가나 힘든 사람은 꼭 있습니다. 말이 안 통하는 사람, 보기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.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한 번씩은 원수가 됩니다. 인생을 누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?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이는 주님뿐입니다.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.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 끝없이 공사 중인 허물투성이인 존재입니다. 동역이란 마음이 통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.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말귀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런 사람을 빼고 동역하면서 생기는 기쁨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쁨입니다.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품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동역한다는 것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역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관용과 감사를 드러낼 때 가능합니다. 그렇기에 문제만 메어 적대감을 가지기보다 주 안에 하나됨을 힘쓰고 염려를 넘어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. 여기까지가 화종부 목사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 내용 중 오늘의 책갈피였습니다.